그래서 이 쉘링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. 근데 이거는 벌써 이거는 2차적이라는 거예요. 왜냐? 쉘링이 생각한 철학의 제일 명제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이 선험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. 내가 있다에서 온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. 재밌죠?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 딱 좋죠? 여기서 딱 끝내야 좋지. 더 가면 재밌. 자, 요 정도. 서양 철학자들하고 왠지 막좀 친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? 아는 사이 같고. 그래서 생각이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. 별 생각 아니에요. 다. 동양은 그걸 체험하는 걸 중시시키면 서양은 그 체험에서 그 결론을 뽑아내서 개념화시키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.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읽으려면 각오를 하고 읽어요. 인도는 중간적이에요. 인도도 정말 논리적이에요. 복잡해요. 그런데 이 동양은 아주 그런 더 시적이죠. 체험을 딱 건드려서 동양식 논리는요. 여러분을 자극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상이 떠오르게 하는 걸 중시해요. 서양 철학식은 그게 아니라 아주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이론을 전개하는 걸 중시해요. 동양은 안 그래요. 지익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만 떠나라. 그 뭔가 설명이 다안된게 많잖아요.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. 그게 뭔지. 이걸 중시합니다. 즉, 듣는 상대하고 지금 변증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. 상대방과 내가 음양이 서로 충돌해서 답이 도출되게, 그 듣는 사람 마음 내면에 답이 도출되게 하는 그 논리를 써요. 그래서 처음에 서양 철학 하신 분이 동양 경전을 보고 이 사람들은 논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. 근데 좀 들여다보니까 고급 논리가 있는 거예요.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서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정확한, 오히려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 극치가 선문답입니다. 후처가 뭐냐? 똥막대기.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죠. 근데 듣는 사람이 깨달아요. 아무리 논리정연한 철학책을 봐도 못 깨달은 사람이 이 말에서 도를 느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는 건 상대방 마음하고 같이 지금 살아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튀면서 요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더 멀리 생각하고 논리를 구사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서양 철학 대신 아주 평면적이죠. 동양 철학의 논리가 입체적이라면 평면적으로 아무튼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걸 중시해요. 그런데 그런 시도가 먹혔으면 여러분 다 철학자 됐겠죠. 서양 철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철학이 모든 사람들한테 진리를 다 보여줬겠죠. 왜안 됐을까요? 애초에 그 시도는 불가능해요. 참나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. 참나는 영원 불멸하고 상락아정이요. 에고는 무상고 무하여 만변하는 존재다. 제가 써놓고 감탄해요. 완벽하게 설명했다. 여러분 읽고 아무 감흥 없습니다. 믿으라는 거야. 뭐 어쩌라는 거야. 이거를 어쩌라는 거야. 왜 그러냐면, 철학은 근원적으로 신의 세계를 다룹니다. 이성의 근원의 세계. 우주의 어떤 신적인 요소.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때부터 다 신의 영역을 탐구했다고요. 우주에 있는 근원적인 질서, 신의 질서를 연구한 거예요. 주역도 그랬고, 동양의 성리학 다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험 가능한 세계가 아니에요. 경험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들, 그게 상대방한테 감흥을 주기는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동양은 애초에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느끼게 만드는 데 되게 집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 하나 버리자는 게 아니라 둘다 특성을 알고 잘 활용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.